2024년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 현지 시각 9시 18분 여기는 미얀마 만달레이 외곽 6-7km 지점 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. 줄 보이죠 이거? 어디로 가게요? 주유소입니다. 이게 1km가 이렇게 줄이 서여져 있어요. 다 그렇습니다. 했습니다. 이게 사회 기본 구조망이 다 붕괴된 그런 현장이죠.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. 충분하게 능력하게.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모자라고 모자라는 거지. 그렇게 지금 환율이나 혹은 금융 체계 자체도 붕괴됐잖아요. 금융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. 금융이.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모든 안전망과 운영 체계가 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물론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균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 취약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. 드러나고 약한 부분, 약한 고리들. 잘 사는 사람 중산층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죠. 언제든 이게 그 부분에서 또 같이 엮여서 터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를 도모할 수 없고 금융을 믿을 수 없고. 그러니까 또 해외하고 이제 외국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.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. 네. 석유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중동이 아닌 다음에는 모든 물자를 해외로부터 가져와야 될 텐데 수입하고 특히 연료 부분 석유죠 석유. 네 원유. 경찰한테 잡혔다. 금방. 그렇지? 그렇습니다.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줄수 이건 그냥 개점 휴업 상태. 네. 코코라고 현지 가장 널리 체인점이 퍼져 있는 편의점인데 우리나라 그 패밀리마트하고 로고나 그런 색상이나 디자인이 비슷합니다. 좀 엄청 막히네. 사고가 났나 아니면 여기도 주유소 기다리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아 아니다. 이게 그 정체 도로 상습 정체일 수도 있어요. 일부 구간은 이렇게 정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일본 차들 제법 많이 다니고요. 윌럭 만달레이 일본 자동차의 모양입니다. 일본 글자가 다 적혀있네. 처음에는 현대차라고 생각했던 여기 현지 차량들 로고가 되게 아주 얍삽하게 비슷한 H가 있어서 매번 속습니다. 현대차 아닌 차들도 많고요. 아무튼 외국하고의 교통소통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외국 뭐 외교적인 단절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단절 아 맞네. 주유소였네 역시나 보세요 주유소에 지금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저게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 여기 앞에 주유소 있네 주유소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많은데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. ABC 이거는 편의점 이것도 지금 다 불 꺼져 있죠? 불 꺼져 있습니다. 왜냐? 전부 정전 정전 타이밍 에브리바디 정전 타이밍 정전 타임 파티 타임처럼 시간 정해져 있어서 우산 쓰고 댕기시네 비 오는 모양이다. 네, 현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붕괴된 그런 상황들.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
휴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해외에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을 갖다가 두 배, 세 배 이상 보는 그런 상황. 공식 지금 네, 은행 환율, 그 군부 독재 정부가 고정해 놓은 환율은 100달러당 21만 짜시란 말이에요. 근데 심지어 암시장 저 밑에서는 100달러에 60만 짜까지 해요. 그거 그거 아니더라도 시내에 버젓하게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환전소 안전한 철창대 있는 그게 아닌 사무실 들어가도 51만 짜 이렇게 줍니다. 51만 짜.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어떤 세 배까지 차이가 나요. 그러면은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. 금융이 그렇게 뭉개져 버리면은. 그리고는 지금 수출 수입 해외에서 다른 모든 걸 상대를 안 해주니까 물자가 부족하고 꼭 필요한 자동차는 있는데 석유가 없어. 물론 이제 뭐 이제 러시아나 혹은 중국에서 들어오겠지만은 한계가 있더가 이거 이 줄 서 있는 거 이거 주유소 앞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문 열기를 엄청 많습니다. 네 개 봅시다. 이 줄 무엇일지. 저는 주유소에 네, 손모가지 겁니다. 네, 주유소 네, 주유소 줄일 거라는 거에 제 손모가지 겁니다. 줄 보셨죠? 지금 줄 길이 어느 정도인지. 시시시시 가고 있는데 지루할 정도다 지금. 처음에는 놀라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지루할 그러니까 끌고 가요. 끌고 길을 맡기려고 끌고 가요.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요? 봐봐 이러고 있다니까. 보셨죠? 장관입니다. 이게 지금 다 기름 넣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. 이분들 전부 다 기름 넣으려고.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. 이게 여기는 개점 휴업 없어요. 저 이런 데 가서 공짜로 넣었었어요. 한국인이라고. 제 오토바이. 하, 참 재밌는 경험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